엄마 아빠 형까지 본 거 되게 오래됐거든요. 활동 때문에도 못 보고 해서 가뜩이나 제가 집이 지방이라가지고 못 보는데, 아 누나 감사합니다. 아 진짜 감사합니다. 동진이는 알아도 모른 척 해야 돼. 틀려서 그러니까. 선물 드려야지. 선물을 보답을 해드려야 돼. 제가 이때까지 살면서 받아본 이벤트 중에 제일 큰 선물인 것 같아요. 다 내가지고 항상 이런 부모님께 보내드린단 말이야. 감동적인 이벤트로 동준을 울린 캔디는 대체 누구인가? 적지 않은 나이. 나이가 많으신 분. 웃음소리가 호탕한 웃음소리. 얼굴만 딱 보여. 아름다운 쇄골미. 그리고 결정적인 단서 캔디의 몽타주. 과연 동준은 이 단서들을 가지고 캔디를 맞출 수 있을 것인가? 자, 오늘 드디어 말이죠. 이곳에서 제국의 아들 동준 씨가 캔디와의 공식적인 첫 만남을 갖습니다. 암실에서 단둘이 은밀한 블라인드 데이트가 이루어집니다. 그렇습니다. 지금 캔디는 이미 암실 안에 계시고요. 씨는 이제 스케줄 마치고 바로 이 엘리베이터만 타고 내려오시면 됩니다. 오랜만이시죠, 형님! 뭐예요? 야, 우리 동준 씨 오랜만이에요. 일단 오늘 말이죠. 오늘 동준 씨가 그토록 궁금해하던 그분의 정체 바로 이곳에 와 계십니다. 진짜? 기분이 어떠세요? 아, 진짜 한 3일 동안 잠 못 잤죠. 네. 아, 이분 때문에 진짜 잠 못 잤어요. 예상이 가는 분이 혹시 있나요? 있죠. 살짝 저보다 누나신 것 같아요. 누나일 것 같고. 저도 동준 씨는 과연 이 안대를 쓰시고 밀실로 들어가서 그분을 다 손끝으로만 느낄 수 있습니다. 시간은 다 1분입니다. 맞죠? 자, 준비되셨나요, 동준 씨? 네. 좋습니다. 자, 이제 그 밀실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간 1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준비 시작. 오, 이 사람 동물 놓지 않습니다. 머리가 되게 동물씨 얼굴 되게 작네요. 오, 손 되게 크시네. 우와, 나랑 비슷해. 남자인가? 스킨십이 진짜 되네. 깜짝이야. 왜 저를 만져보래요? 캔디씨. 어, 구두지면서 사람을 죽일 것 같아. 힐이 들려. 10초 남았습니다. 말하자. 되게 가발이구만. 됐습니다. 저희는 저희와 함께 나가시는 겁니다. 동준씨가 만진 제 발이에요. 그 손길 그 감촉 그대로 있죠, 지금? 그 감촉 그대로 한번 맞춰보세요. 동준씨, 처음으로 우리 캔디를 만나봤잖아요. 어떠세요, 느낌이? 피부 가뻐요, 이거. 그리고 피부 좋고 코가 일단 짧으셨어요. 발이 생각보다 좀 컸던 것 같아요. 일단 동준 씨의 말을 좀 정리해보면 손도 크고 발도 크고 걸걸한 목소리 가지셨고요. 걸걸한 목소리? 그 숨길 수 없는 웃음소리가 있거든요. 그래서 또 어떤 분을 예상하십니까? 모르겠어요. 준비하고 있을게요. 와, 진짜 미치겠다. 하나, 둘, 셋! 아! 뭐야? 안녕하세요. 오케이.
강원지. 그때 먹었던 거 그 고마워요. 또 할머니께서 맨날. 캔디? 동준아 아빠다. 아빠 잘 지내. 밥 잘 먹고. 그 영상 편지를 보내고 보니까 엄마는 참 사랑스럽네. 엄마 아빠 여기까지 본거 되게 오래됐거든요. 감사합니다. 아 진짜 감사합니다.